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동맹의 허울을 뒤집어 쓴 굴종의 올감이라며 지구상에서 가장 치욕스런 주종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남조선 당국은 동족 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친미 굴종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미 4대 근성의 외세 공조 노름을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29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월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7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4월 출생아 수는 3만 40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월보다 13.6%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면서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론 향후 통계에서도 최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초미세먼지 수치가 이틀 연속 나쁨으로 예상되면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료 탑승은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하는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시행됩니다. 발령 전날엔 시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소식을 알릴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무료 탑승뿐 아니라 차량 2부제, 주차장 임시 폐쇄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원활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현입니다.